반 정도 된다고요? 저희는 다 결혼 못했는데요. 근데 나는 그런 생각 들어요. 요즘에 참 이런 말씀들이 웃기긴 한데 저도 약간 비혼주의자 비슷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솔직히 좀 그 신념이 좀 살짝 흔들려요. 그 신념이 좀 흔들려. 원래는 제가 그 신념을 이 방송 슬로건을 이렇게 밀고 갔었거든요. 결혼과 죽음을 뒤로 미루는 것이 낫다. 항상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하고 항상 패배자라고 하면서 맨날 결혼하고 장가 가신 분들한테 루저라고 이렇게 막 놀리고 막 그랬는데 갈구고 막 그랬거든요. 결혼한 사람 에휴 지옥 같은 사람 이렇게 하면서 막 갈고 그랬는데 그 신념이 좀 요즘에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물론 뭐 결혼이나 연애적인 부분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또 아니기 때문에 이상해요. 참 불과 1년 전도 아니지 몇 달 전만 하더라도 그냥 좋은 흔들림이라고요? 글쎄요. 일단은 뭐 저는 집은 있대. 차가 없으니까 빚은 그냥 일단 뭐 내 집 있다는 거 만들어. 오우 씨. 좋댔네. 에너지. 오케이 다행이다. 에너지가 좋아서 다행이다. 근데 제가 크리스 선님한테 결혼한 입장으로서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막 이렇게 약간 개념 먹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막 김치냐나 이렇게 좀 안 좋은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오오 잠깐만. 어우 씨 안 맞네. 와이프분들 지금의 와이프분 만나야 그러니까 지금의 와이프분과 결혼했을 때 약간 이 여자란 느낌이 들던가요? 근데 나 그게 제일 궁금해. 여러분 그렇지 여러분들 그런 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전 이제 서른 중반으로 갓 접어들었고 여러분 솔직하게 그런 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미혼의 입장에서 그 결혼하신 분도 그런 게 있대요. 아 이 여자 아니면 안 된다. 아 그 책임지지 못한 결혼 말고 시기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돼가지고 하시는 결혼도 있잖아요. 약간 뭐 사고 쳐가지고 책임감이 떠밀려서 하는 결혼 말고 그게 뭐가 보인다고 하는데 나 그게 진짜 신기해. 아 그렇군요. 아 조성원이도 결혼하셨구나. 근데 그런 느낌이 뭔지 나 모르겠어. 아 이 여자 아니면 안 된다 그런 느낌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뭐냐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 하면 이게 그냥 마냥 좋아서 설레는 느낌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마냥 좋아서 설레고 이뻐서 막 이렇게 반해서 하는 느낌이 아니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게 다른 느낌이네. 그러니까 이 여자를 놓치면 후회할 것 같다 그 느낌이 아 이 여자가 너무 이쁘고 외모적으로 너무 내가 반해서 혹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똑같이 얘기해. 이게 주변에 결혼하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그게 뭔지 난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솔직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결혼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궁금하지 않아 이거? 이거 연애를 하시는 분들도 궁금할 거야. 어느 정도 아 내가 정말 이 여자를 정말 평생 내 동반자로 딱 해야겠다 그 어떤 그 터닝 포인트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또 웃긴 게 뭐 반해가지고 콩깍지씌워서 이건 아니래요. 또 그런 것도 아니래. 근데 이게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서로 간의 외모나 어떤
외적인 부분에 반해 그런 느낌이 아니래요. 그런 느낌이. 아 그래요? 아 진짜? 그럼 여름에 어떻게 자야 돼? 여름에 그러면 선풍기 켜고 자는 거예요? 보통 여자분들이 에어컨 더 많이 쓰는데 여자분들이 더위 더 약한데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보통 더위에 더 취약해요. 추위는 모르겠는데 추위는 여자분들이 더 잘 참는 것 같은데 더위는 확실히 아 진짜? 와 자 그런 거 무시 못하죠. 그런 취향이나 성향 차이도 무시 못하죠. 만약 결혼해서 같이 산다고 가정했을 때 무시 못하죠. 왜냐하면 한 공간에서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사소한 부분까지 다 캐치가 되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는데 또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도 있으니까 맞잖아요. 특히 남자분도 공감하실 거야. 퇴근하고 나서 집에 오면 먼저 하는 게 남자분도 궁금하시는 게 이건 비혼이니까 미혼 기혼 미혼 다 떠나서 집에 오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난 에어컨 트는 거예요. 에어컨 리모컨부터 찾는 겁니다. 회사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에어컨 리모컨부터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원한지 안 시원한지 꼭 확인합니다. 내가 이상한 건가? 제가 이상한 거예요? 이게 저만 그런 모르겠는데 다 똑같아 거의 남자분들은 날씨 더우면 왜냐하면 남자분도 아시겠지 일할 때 왜 누랑이나 왜 엉덩이 땀 차가지고 찌뻑찌뻑한 거 못 참잖아요. 내가 굉장히 싫어하거든 이거. 엉덩이나 겨드랑이에 땀이 응축되는 거 그 느낌 알잖아요 남자분들. 어 요즘 같은 날씨 아침에 만약에 덥고 하면 알잖아요 딱 들어오면 느낌. 롯데 팬이군요. 아. 아, 나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크리스 선님한테. 사계절 다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크리스터님한테 한 가지만 결혼을 할 때 반대인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서로 성격이 비슷한 사람이 좋습니까? 보통은 연애할 때는 반대가 낫다고 하잖아요. 나에게 없는 부분이 있는 사람한테 끌린다고 하잖아요. 아 취미 아 반대요? 아 반대구나. 그러면 본인이 만약에 좀 근데 막 반대라 헷갈리는 부분이야. 알겠습니다.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 굉장히 여러분들 유용한 정보야. 특히 미혼남들은 잘 들으세요. 앞청소 빨리를 다 하신다고요? 약간 내가 보니 크리스 선님 좀 섬세하신가 보다. 약간 섬세한 게 있나 보다. 와이프가 좀 손이 크고 약간 대범하고 본인이 좀 섬세하시고 그렇지 않나 싶은데 결혼 포기라고요? 의외로 결혼하시게 되면 여자분들이 좀 더 지저분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대요. 남자분들보다 의외로.
반대의 경우도 좀 많지만 보통 반대로 생각하는데 아 지점만 하다고요? 아 진짜? 야 그래도 밖에서 일까지 하고 오시는데 일단은 확실한 건 우리 크리스 선님이 뭐 실제로 그렇진 않겠..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얘기만 들어봤을 때 저분이 좀 네. 굉장히 참고 사시네요. 아 그래요? 아 그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편하대요. 결혼하신 분들이 그냥 서로 양보하는 게 아니라 아예 완전히 양보하는 게 편하다고. 완전히 한쪽이 완전히 양보하면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번에 잘 싸우자. 아씨 뭐야? 아 망했다 씨. 아유 진짜. 아. 와 하나 최악이다 진짜 이거. 와 하나 다 맞네 저거. 와 저건 아니지. 아 존나 다 참았네. 어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냐. 아이씨 쓰레기 같은 거. 어제보다 더 못 싸우네. 아 나 진짜 시안나. 아 나 진짜 와 속 터진다. 와 쩨기 양만이야. 쩨기 양만이었어. 와 아니 이건 내가 못한 게 아니야. 이건 진짜 내가 못한 게 아니야. 이건 내 이건 진짜 내가 못한 게 아니야. 아, 또 죽으면 진짜 안 할까. 이거 내가 못한 게 아니고, 진짜 이거 내가 못한 게 아니야. 이거 내가 못한 게 아닙니다. 이거 내가 솔직히 인정하기 싫어요, 진짜. 와. 내가 못한 게 아니야. 와. 그냥 할게. 그냥 할게. 그냥. 아. 왜냐하면 난 정말 채슬 공격을 했는데 저렇게 뒤잡히면 이건 방법이 없어 이거는. 와, 완벽히 밀리네. 와, 이거 굉장히 남성 우월주의 게임이다.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이 남성 우월주의 게임이다. 이거 진짜. 만약에 워마드에서 안 봐서 다행이다. 이거 진짜. 오마드에서 봤으면 이 게임 고소당했다. 이거 만든 사람. 와 진짜. 와 이 정도로 심각할 줄이야. 와 이거 내가 못한 게 아니야. 솔직하게 얘기할게. 이거 내가 못한 게 아니야. 웬만하면 내 과실을 하겠는데 내가 저번에 생각해 못한 게 아니었네 이거에. 왜냐 방법이 없어 이거는.
아 진짜 방법이 없어 이거는. 데미지도 엄청나게 약한데 뭘 믿고 한 거예요? 뭘 믿고? 판정도 안 좋은데 뭐 뭘 믿어야 되는 거 솔직하게. 솔직히 진짜 머릿속이 하얘졌어 이번에 지금 7파부터 잡고. 이거 진짜 머릿속이 하얘졌어. 이거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 파워도 존나 약하고 판정도 약하고 다 약한데 무슨 스킬이 몰랐을 게 얘가 하는지 보면 바본데. 얘가 스킬이 별 다섯 개인지 모르겠어 나는. 별 두 개인데.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또 씨. 와, 나 저번에 노다이를 어떻게 한 거야? 최고 난이도 노다이를. 차 속도는 다 똑같거든요. 누가 빠르고 누가 느리고 차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제가 늦게 보니 똑같아요. 별 차이 없습니다. 와 근데 진짜 헤드에 너무하네. 아니 한나 애니메이션 버전을 못 봤구만. 아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결혼한 여자를 볼 때 얘랑 살면 편하겠구나. 어 저거 굉장히 여러분 저거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남자들이 실수하는 대부분의 실수하는 게 뭐냐 하면 저 외모로 모든 걸 다 보상받으려고 그러거든.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안 공감하십니까? 남자들 대부분이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얼굴이 이쁘면 다 용서 된다는 그 외모로 모든 걸 보상받는 심리가 상당히 강해요. 저도 그게 있어요. 솔직하게 부정 안 하겠습니다. 남들 기본적인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저 크리스터님이 얘기하신 부분을 우리가 상당히 간과해버려요. 그렇지 않나요? 크리스터님? 아직 한국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외모가 이쁘면 장땡이라는 그 대부분 이거는 진짜 부정을 할 수 없어. 이거는 이거 여자한테 한 소리 들어도 상관이 없어. 근데 저게 말은 쉽지만 정말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저게 말은 쉬운데 이게 저게 왜 안 되는지 설명해 줄게. 약간 남자는 그게 있어. 제가 그 크리스토님은 아마 공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약간 자기가 이제 이쁜 여자를 이제 사귀기 위해서 그거를 자신의 능력 인정받으려는 그 심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여자랑 이쁜 여자한테 내가 그만큼 잘 나가는구나 약간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만큼 유혹의 성격도 많겠지만 하는. 그러니까 서로 중요한 건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잖아. 서로 중요한 이제 소소한 중요한 프라이버시 같은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터치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저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저게 있잖아요. 저게 왜 중요하냐면 저렇게 내어준다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각자 서로 중요하다 생각하지 각자 자기게 중요하다 생각하지 서로가 이게 정말 중요하겠거니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서로 이해심이 좀 어느 정도 쌓여야만 저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솔직히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거든. 특히 여러 요즘에는 저런 걸 많이 이해해줘요. 남녀노소, 남편이든 이제 아내든. 저게 안 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어? 저게 안 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진짜로? 저거를 서로 내어준다는 게, 교감이란 부분이 없으면, 정서적인 교감이란 부분이 없으면, 진짜. 정말 좋은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해주 여러분들, 이런 얘기 여러분들 돈 주고도 못 받는 얘기예요. 저거 정말 좋은 얘기야. 솔직히 있잖아요. 저거 있잖아요. 저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게, 만약에 저걸 따지는 사람도 있다니까. 크리스더님이 만약에 저렇게 누워서 유튜브 보는 거를, 아니 자꾸 그런 거 보지 말라고 막 끄고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다 이해해주지 않는다니까. 저게 별거 아닌 것 같아. 상당히 크다니까.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게 정말 그 간사한 게 뭐냐면, 저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에 굉장히 심적인 위로를 많이 받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 여러분들 집에 와가지고 냉장고, 시원한 방에서 딱 냉장고 이제 이거 내 방송하는 거 보면서 맥주 한 거 탁 가가지고 한 마시면 하루 피로가 날아가잖아요. 뭐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야 사실. 근데 그걸 하면 굉장히, 그래도 하루가 힘들더라도, 그날이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다 하더라도 내 나름의 어떤 좀 위로가 되잖아. 정서적인 위로. 사실 저게 혼자일 땐 저게 가능한데, 혼자일 땐 저걸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부부가 되면 저거를 이해해주느냐, 절제를 해야 되냐, 아니면 정말 이해를 안 해주느냐, 그걸로 갈라지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터님은 뭐 결혼 잘하신 거죠. 저 이해 주신다고 하니까. 저게 이해한 게, 상당히 쉽지가 않아, 저게. 오,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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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 저게 정말 쉽지가 않아. 왜냐하면, 보통은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솔직하게 그 외모에 콩깍지 껴가지고 결혼하시는 분들이 저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런 이해적인 부분이 상당히 부족해요. 왜냐하면 교감적인 부분이 외모에만 이렇게 팔려있고 하다보니까 야, 능력 있으신 분이었어. 잘 나가는 분이었어, 잘 나가는 분. 잠깐, 내 얘기하다 죽겠는데? 시간이 없네. 어, 한나 파워 진짜 약하네, 이거, 씨. 아니, 저 정도 시간이면 다 잡아야 되는데, 씨. 와, 파워 진짜, 씨. 와, 이거, 씨. 심각하네. 아, 너무 좋게 따른다. 내가 때려도 저것보다 많이 따르겠다. 어, 잠깐만, 시간 없다. 오늘 파워포텐 한 번도 안 나왔어. 미친. 와, 7초만에 잡았네. 저희 어머니께서 허리가 안 좋으셔서 계단을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 제가 직접 손을 잡아드리거나 손에 어깨를 얹어드립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중에 결혼하면 아내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 아유, 좋은 말씀입니다. 아, 이건 근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게임을 떠나도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에요. 이거는, 이거 정말 우리 그 크리스도님 좋은 얘기 하신 거예요. 정말 좋은 말씀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가 이 외적인 부분에, 특히 남자들은 얘기 들어야 되는 게, 여기 어차피 남자들밖에 없으니까
외모적인 부분이 상당히 기대치를 높게 가진 사람들이 많다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사고방식 가진 사람 많다니까. 이쁘면 다 용서가 돼. 이쁘면 장땡이야. 일단 여자는 이쁘고 봐야 돼. 이쁘고 나중에 결혼하면 어떻게 맞춰서 살겠지. 거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저분의 얘기는 다른 얘기잖아요. 그니까 이뻐서 좋아하는 거하고 그냥 아 이 사람하고 젊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앞으로 살면 행복하겠다. 어? 남은 여생 같이 보내고 이거랑 다른 개념이라니까. 크리스님은 이제 후자고 우린 전자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의외로 좀 있고 그래서 지금 결혼을 못하고 있고. 아 이거 너무 팩트폭력인데? 나도 나한테 때리는 팩트폭력이야 이거. 나한테도 얘기하는 팩트폭력이야. 같이 봅시다 여러분. 자폭이네 자폭. 아 한나 진짜 어렵다 근데.